놓쳤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모기가 있어요. 허팝이 잘 때마다 모기가 몰래 허팝에게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팝이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기 향이 있는데요, 이 모기 향을 한 번에 다 쌓아놓고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막탄같이 일어나는 연기 속에서 숨어있는 모기들을 모두 박멸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향을 한 번에 다 피웠을 때 연기가 많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방독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두두두. 자, 나중에 연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 방독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기 향을 피우러 화장실로 고고싱! 여기 모기 향에 불을 붙였더니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어요. 이 연기를 마시는 모기는 바로 깨꼬닥 죽게 되는데요. 자, 이 모기 향을 여기 엄청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기 향에 불을 붙여서 연기가 뭐다다다다다다 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허팝집에 숨어있는 모든 모기를 깨꼬닥 박멸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기 향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제 불을 끄고 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도망가! 오! 우와! 어쩌지? 우와, 큰일 났다. 연기 너무 많아. 우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연기야, 아니야. 빨리 써. 우와. 빠밤. 뭐야? 야, 곰돌아! 정신 차려! 자, 빨리, 숨 쉬어, 빨리. 자, 대사했어. 빨리 살았어. 1, 2, 3, 4 됐어. 너는 이제 살았어! 오늘은 모기 향을 피워서 허팝 집에 숨어 있는 모든 모기를 퇴치해 보았는데요. 와, 모기를 잡다가 허팝이 깨꼬닥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기 향이 진짜 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모기 향 사용할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허팝이 쓰러졌었지만 옆에 있는 우리의 곰돌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곰돌이,